그래서 16번 해리 시네리 선생님 저거 화면을 내가 치워버렸어. 자, 뭔가 틀린 해리 뭔가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가린 거 치우고. Is that her wallet? 맞나요? 저 무슨 소리 하는 거길래 맞나요? 월릿의 뜻은? 이었어. Is that her wallet의 뜻은? 그렇죠. 저거 그녀의 지갑이니? 일단 이 부분 맞는 이유는 that은 안 만들어 왔죠. it이죠. 그러니까 is랑 함께 사용하는 거 맞고. 자, 만약에 that은 전에 이런 얘기 한적 있어요.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죠. 그러면 멀리 있는 여러 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건 뭐였더라? 그렇지, 도즈였지. 도즈의 경우에는 안방빌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개가 그녀의 것인지 묻고 싶을 때는 일단 that 대신에 도즈가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that 대신에 도즈가 들어오는 순간 따라서 바뀌는 건 얘도 따라서 바뀌겠지. 뭐로 바뀌겠다? R로 바뀌겠지. R does. 자, 그럼 꼭 밑에 나오네. 그렇습니까? Are those his socks의 뜻은? 그렇죠. 저것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밑에 나오네요.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They니까. Are they his socks? 하고 반드시 단수 복수. 복수가 와야 되겠죠. 여기는 단수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e books are not them. 맞나요? 어떻게 고쳐줘야 되나요? The books are not theirs. 그렇지. 오, 꼼꼼하게 공부해봤네. 자,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의미가 완성되겠죠. The books are not theirs의 뜻은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들은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예를 보고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theirs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는 선생님이 뭔가로 두 개로 나눠 쓸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theirs는 지금 상황에서 뭐로 나눠 쓸수 있다? 자, 뜻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책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것이란 말 지우고 딴 단어를 넣을 수 있겠지. 그럼 그들의 뭐? 그 책들은 아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다 했는데 그들의 뭐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그들의 책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theirs 대신 쓸수 있는 건? 이제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뭔지만 생각해내면 되죠. 자, 어디가 들렸을까? 이거는 무슨 격이에요? 데이는. 데이는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They are my friend. 누가 다할때 만드는 거죠. 얘가 여기 왜 있습니까? 자, 얘가 지금, 자, 소유격, 그 말로 계속 풀면,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명사라 그랬어? 플러스 명사라고 했잖아. 그러면 books 왔어. 그러면 여기에 소유격 대명사였던 theirs는 소유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소유격이 뭐였어? 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까지
것도 한번 물어볼까? Their car 하고 안녕하세요. Their clothes. Their car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ir clothes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보입니까? Their clothes very dirt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고 계속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중국인 이제 수업 들어가야 돼. 요새 좀 늦게 마치나요? 그래. 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가는 거야? 그건 아니야? 거기에 가면은 언제 마칠지가 몰라갖고 공부방 가기 전에 영어 먼저 오면 좋겠는데 좀 너무 힘든가? 괜찮아? 영어 먼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방 가자. 영어 수업인데 특히 뭐 그 보면 알잖아. 오늘 1대1을 해야 되는 날인지 아닌지. 1대1을 해야 되는 날이면 먼저 와서 그냥 하고 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고생 많았어요. 수업 많이 못했지만 계속 이어서 10km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